엄마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잔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내 부모님 밑에 있어도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내가 고비도 많이 넘겨야 되고 고생.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 부모 밑에서 고생하는 게뭐 있겠어요? 심부름을 해도 내가 더 해야 되지. 동생들 거느리는 것도 어쨌든 고생이겠죠. 그런 거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월 일에서 어쨌든 식복은 갖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 근데 엄마는 누군가와의 이런 더 금전적인 돈거래 이런 걸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금전수가 안 이게 투자 목적이 됐던 뭐개뭐뭐뭐 우리 개 많이 하잖아요. 제 그런 그런 거. 거라든지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 놀이 이런 거는 별로 안 맞아요. 그런 건안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사주 자체도 엄마는 이제 음식적인 거를 만들어야 되는, 만져야 되는 사주가 분명해요. 음식은 그냥 집에서 만들고 장사 아니더라도 제가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좋아해서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대주님도 이분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온순한 성격이다? 온순하다가 아니라, 뭐 하나를 하라면은 그냥 그 하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뭐 하나를 하다가 뭐, 야, 이거를 이두 면에 2도 있고 여기도 3도 있는데, 이것까지 안 가요, 이분은. 맞아요. 그냥 내가 요 하는 거면 요 하는 거에서는, 요기에서는 1등이야. 근데 요기 가면은 아무것도 몰라. 젬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그러니까 어떤 이게 뭐 가게나 이런 걸 키워나가는 게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면 이제 하는 그것만 하고 조금 다른 게 그냥 맞아요. 우스갯소리로 멀티가 안 된다 네, 제가.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대신에 이분은 지금 아직은 나이가 그렇지만은 건강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게를 보니까 가게가 오래된 터예요. 뭐 2, 3년 한 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십수년 이상 이게 된 터로 나와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엄마가 하던 거를 이렇게 어떤 시점에서 내가 물려받아요. 요 공간이 있잖아. 그쵸? 요 구간에서는 사실 그 가게 터는 엄마 터인데, 어쨌든 며느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딸이 자리 하는 딸이, 거니까. 그러면 요 공백에서는 터 주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터에는 누가 제일 먼저 빌었겠어요? 엄마가 빌었겠지. 그치.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터는 나쁜 터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세입자로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중간에 끼인 게 아니라 이렇게 끝에 쪽에 이렇게 그런 건가? 가게가요? 그러니까 여기 골목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이에 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쪽 들어가는 그쪽에 있는 터 같아.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터라는 거는 그래요. 집주인, 땅주인이 바뀌거나 모은 주인이 바뀔 때는 그 기운도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기복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가 그냥 꾸준하게만 가도 괜찮은데 어떤 날은 3개, 어떤 날은 뭐 10개, 어떤 날은 또뭐 6개, 어떤 날은 5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내가 예산을 못 잡는 거야. 어느 정도에 딱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계획을 못 잡는 게 있고, 사실은, 엄마나 아빠는 사실은 작년에가, 그러니까 올 22년도 애가 조금 힘든 수였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겠지만, 22년도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21년도까지도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 23년도 넘어가서 지금 8월, 9월 넘어가면서는 조금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털은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아용 아웅다웅 이렇게 살기에는 괜찮아.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뭐더 키워서 뭐 기업화가 되고 이러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네.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다고 나와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엄마랑 같이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건강도 그렇고 또 이게 주인이 가게를 판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 쉽게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금액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쉽게 못안 팔려요. 사겠다고 아예 그냥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인이 바뀌면 혹시나 또 장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새들어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스럽긴 근데 했고. 당분간 뭐 바뀐다 소리는 안 나와요. 네네. 그리고 그 저기 뭐 주인이 네. 그러니까 히딱히딱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자꾸만 그러길래 제가 저 그러지 말고 결정을 해갖고 얼마 정도를 생각하냐. 그래, 우리도 준비를 할건 하고 할거 아니냐. 그럼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그 건물은 그러면 평수는 한 10평 남짓 되는 그건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7억 가격은 너무 비싸다니까 조율하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사겠다니까 뭐 8억대, 9억대를 아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주 아니면 저는 그 가격이면 못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면 저희 그건 10억을 한다는데 그거 같으면 차라리 변두리라도 작은 상가라도 하나 사는 게 당연하죠. 그게 낫겠다. 낫지. 예. 여기서 그냥 현금을 만지고 현금이 나오는 곳이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는 곳이니까 내가 살려고 하지. 이 50몇 년 되는 거, 이 건물이고 한게 보고 난살순 그럼요. 없다. 그거는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이나 이제 이런 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거는 일단 가게 터는요 사실 필요도 없고 네네. 그냥 있으시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좀 약간 히딱히딱 하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또 네. 마음도 뜨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장사도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거절하고는 거절 안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하고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한 번씩 이제 힘들어 할 때면 이제 제가 또 그러는 거죠.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근데 이분은 이제. 그냥, 아휴, 사실 그냥 이분은 저 낚시터 같은 데 가서 앉아가지고 낚시나 하고, 예. 그냥 그런, 그러니까 한량, 그냥 조용한 그런 그냥 한량 혼자 생활을 해야 있는 돼요. 생활을 맞아요.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분은 그래도 진짜 뭐 바닥, 저기 뭐 민물 낚시 같은 거 이렇게 낚시터 같은 데 보내놓으면 며칠이고 혼자서도 해요. 예 성격이. 그래도 어쨌든 애들하고 이제 가정을 이제 지켜와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 경제적인 저기가 있는 거지. 근데 두분 나쁘지는 않아요. 궁합이 네네 나쁘지도 않고. 네.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운이라는 거는 들어올 때 잡아야 되는 거고 네. 또 나갈 때는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시면 어떻게 되냐. 운이 그쵸. 들어올 때 놀고 있고 힘들어질 때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타임을 잘 조절을 하시면은 네. 될것 같고, 아저씨는 건강 꼭 신경 쓰시라고 그러세요, 이분. 네.